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12.12 군사 반란이 벌어진 지꼭 40년 되는 날인 그제 고급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죠. 지난달 골프장 영상에 이어 꽤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또 공개된 건데 전씨 측은 다음 주 열리는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그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포착된 전두환 씨. 은색 양복 차림으로 참석자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갑니다. 12.12 군사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최세창 전 합창의장과 정호용 전 특정사령관 모습도 눈에 띕니다.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 씨가 지난달 골프장 영상에 이어 이번엔 고급 코스 요리에 술까지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. 촬영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는 대화 대부분을 전 씨가 주도했다고 증언합니다. 재판부가 충분히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즉시 강제 구인해서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전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2.12와 전혀 무관한 친목 모임이며 전 씨는 공격성 행동 등을 보이지 않을 뿐 단기 기억도 하지 못하는 착한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전 씨가 법정에 와 앉아있을 순 있지만 정신건강 상태상 의미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려워 다음 주 16일 재판에도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